안녕하세요.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. 네, 오늘은 습관의 완성. 습관의 완성이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습관을 만들고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책의 저자 이범용 씨는 우리나라 500명을 데리고 직접 습관을 실천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추적하시고 실제 많은 분들의 삶을 바꾸신 분입니다. 그래서 SBS 스페셜에서도 습관 전문가로 이제 나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습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. 지금도 자기의 삶을 계속 습관을 통해서 바꿔나가고 계신 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이제 습관 같은 거 만드시려고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보통 작심 3일이잖아요. 뭐 다이어트를 결심하거나 내가 뭐 책을 읽어야겠다 혹은 뭐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3일을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제 3일이 아니라 한 달, 두 달, 여섯 달, 1년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서 자기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실질적으로 이 책의 저자분이 500명을 데리고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뭐 데이터를 추적하시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실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소개된 김은영이라는 분이 1년 4개월 만에 무려 16kg를 감량하셨대요. 16kg 감량,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16kg 감량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먹은 음식 두 줄 쓰기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동안 다이어트를 숱하게 시도했지만 실패했죠. 하지만 오늘 먹은 음식 두 줄 쓰기는 너무 작은 습관이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. 실천은 매우 간단했다. 오늘 먹은 음식을 두 줄 정도 기록하면 되는 것이었다. 아침 8시 삶은 계란 우유 한 잔, 점심 12시 닭가슴살 150g, 방울토마토 10개, 저녁 5시 스트링 치즈 우유 한 잔. 한 달 동안 탄수화물 제로 시기, 저탄 시기도 해보면서 몸의 변화를 기록했다. 밀가루 음식, 라면, 일회용 커피, 과자, 빵을 멀리하고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을 유지하자 살이 서서히 빠졌다. 매일 오늘 먹은 음식 두 줄 쓰기를 하면서 제가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당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양 성분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탄수화물 제로식이나 저탄식을 했죠.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치팅데이를 정해서 먹고 싶은 걸 먹었어요. 여유를 가지면서 급하지 않게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식단을 찾아가면서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들였어요. 이 작고 사소한 습관을 시작하면서 식단 조절 및 식이요법을 하게 되었고 매일 20, 30분씩 꾸준히 운동을 하게 이르렀다. 그러니까 두 줄 쓰기를 하면서 내가 먹은 게 무엇인지 확인하게 됐고 또 여기서 이 먹은 음식을 이제 조금 조금씩 바꿔나간 거죠. 그래서 내가 적다 보니까 내가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있네? 이래서 이제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바꿔나갔던 거죠. 그랬더니 16kg 감량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. 아무것도 아닌 습관인 건데 정말 작은 습관이잖아요. 이 작은 습관이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되겠죠. 그래서 다이어트를 혹시 생각하신 분이라면은 한번 두 줄 쓰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습관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이제 박미리 씨라는 분의 사례가 나옵니다. 이분은 시작은 잘했지만 끝을 잘 못 맺으셨다고 해요.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. 근데 이제 자기가 2년 동안 꾸준히 작은 습관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그 성공 요인에 세 가지가 있었대요. 첫 번째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한다.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습관 실천을 알리자. 세 번째는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힘을 얻자. 이 세 가지 결심이 자기가 2년 동안 꾸준히 작은 습관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박미리 씨의 경우에는 습관 실천률이 무려 94%랍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하면은 6일 정도만 이제 못하고 94일을 성공했다는 거예요. 너무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해요. 저도 이제 뭐 매일매일 하는 것도 있어요.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, 뭐 사명서 낭독하기 이런 거 하는데 저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
정말 이 94%라는 수치는 놀라운 거거든요. 왜냐면은 뭐 사정이 꼭 생기거든요. 뭐 어디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뭐 아프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94%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분은 이제 이 세 가지 결심 고민하지 말고 시작한다. 다른 사람에게 나의 습관 실천을 알리자.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힘을 얻자. 이 세 가지 비결을 가지고 꾸준히 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습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인사이트가 담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일단 시작이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. 꾸준함. 시작이 쉬워야 된다. 꾸준함. 시작이 쉬워야 된다. 꾸준함.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습관 성공 방정식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작하면 50% 성공이고 멈추지 않으면 100% 성공이다. 습관은 의지력이 아니라 올바른 전략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여기 100% 공감합니다. 정말 일단 많은 분들이 시작을 못한 경우도 많고요. 또 시작을 하더라도 꾸준히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. 습관 홈트의 작은 습관 실천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거기서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매일이라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. 조금씩은 하루 10분 안에 세 개를 모두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습관 목록을 작게 설정하라는 거예요. 그 가장 중요한 거, 올바르게. 아무리 뭐 매일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 방법이 잘못되면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. 혹은 잘못된 결과,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조준하지 않고 쏘아대는 화살은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전략과 실행이 올바르게 실행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, 목적지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실천할 때는 이 세 가지, 매일 올바르게 그리고 조금씩,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습관 목록을 이제 엄선하는 법도 있어요.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습관들을 할지 이 목록을 엄선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해요. 첫 번째는 하루 10분 안에 습관 3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정한다. 둘째, 나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목표와 연결시킨다. 앞에서 설명한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. 3개 중 최소 1개는 나의 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습관으로 정해야 한다. 셋째,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.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. 그래서 10분 안에 습관 3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작고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담되는 이런 거 말고 10분 안에 3개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작은지 아시겠죠? 이런 습관을 정하셔야 되고 이 습관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. 내 장래 희망, 내 꿈,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면 더 좋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치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습관 목록 만들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각 습관마다 걸리는 시간을 이제 정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 개를 할 때 이 습관 목록의 습관을 세 개 할 때 10분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. 10분이 넘어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10분이 넘어가면 너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둘째는 습관 세 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. 내가 이 습관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거 어떻게 보면 방향성과 관련된 깊은 거죠. 이 습관을 내가 왜 하려고 하고 이 습관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. 그래서 습관 세 개를 선정한 이유를 작성해야 된다. 세 번째는 대체할 수 있는 습관도 미리 정해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굽혀펴기를 뭐 5개씩 하기로 했어요. 근데 이거 팔이 다치면 못하잖아요. 그럼 팔굽혀펴기 5개 팔 다쳤다고 안 할 거예요? 그럼 안 된다는 거죠. 이런 5개 다쳤으면은 뭐 5분 동안 뭐 걷기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습관도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네 번째는 습관 목록을 이제 수치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글쓰기 2줄 뭐 글쓰기 3줄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야지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습관 목록을 만드실 때 적용해서 만들어야지 뭔가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. 아마 이제 새로운 습관으로 일찍 일어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가슴 뛰게 만들어지는 목표가 있어야지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지
그게 뭐 약간 이런 목표의식 같은 거 없으면은 새벽 기상을 이제 하다가 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새벽 기상은 정말 내가 이 아침 시간에 뭘 하겠다는 분명한 뭔가 있어야지 성공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.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도 처음부터 새벽 기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뭐 회식 때문에 과음을 한다거나 뭐 이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막 우는 이럴 때는 뭐가 알람도 못 듣고 이제 계속 자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그것보다 조금 더 자신을 뭔가 괴롭히고 뭔가 자괴감이 들게 했던 거는 새벽에 알람을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을 때 새벽에 이제 알람을 듣고 그냥 잔 거죠. 혹은 알람을 끌고 그냥 잔 겁니다. 이럴 때가 훨씬 더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말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면 아주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야지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너무 공감합니다. 저도 이제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제가 2시 반에 일어나고 있는데 2시 반에 일어나면은 물론 늦잠을 잘 때도 가끔 있겠죠. 이제 저도 똑같이 괴로워요. 그러니까 알람을 듣고서 제가 좀 게을러서 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에 끄고 또 자는 거죠. 그럼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늦잠 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 몰려오는 약간 그 괴로움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피곤함보다 훨씬 더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늦게 일어났을 때 그 불쾌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동력이 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는 그런 감정이 싫어. 난 그런 약간 불쾌감을 느끼기 싫어. 약간 뭐 이런 이유라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. 그 시간에 활용하시는 것도 많고.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날지 그리고 그 아침 시간에 뭘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화 시키시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면은 아마 강력하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그런 새벽 기상, 아침 기상이 훨씬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네, 꿈꾸는 자막의 성장을 읽기는 경제여자요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